아리까리한 거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살 갑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쪽으로 많이 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올해는 부디 정말로 종합검진 한번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준사랑 할매당입니다. 오늘은 무슨 띠죠? 네, 오늘은 범띠입니다. 범띠,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가 네. 이민년 범띠의 해잖아요. 네네. 범띠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이 많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인다. 이제 37살 병인생들은 보면은요, 이 나이대에도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승진 시험이라든가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제 여러 이제 나라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합격운이 좋습니다. 올해는 몇 번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의욕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정신 가다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반드시 합격한다 생각하고 하십시오. 합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못했던 사람들 올해는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아리까리한 거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살 갑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쪽으로 많이 안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올해는 부디 정말로 종합검진 한번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민년, 이제 한갑이네요 올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가 안 좋으면 한갑에는 한갑을 안 치르고 조용히 넘어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갑 잘못 치러서 괜히 한갑 주당 맞았다, 주당 살 맞았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나온 말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땐 생일날에 미역국도 안 끓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가 안 좋을 때 한갑상을 요란하게 치러버리면 한갑 주당살이라고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거 나쁜 거는 좀 피해 가도 괜찮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조금 들어오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플 일이 조금 들어오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속인 집에 와서 환갑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네. 꼭 상담을 먼저 받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